안녕하십니까. 4월 1회 위클리 뉴스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한양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등 캠퍼스 곳곳은 봄을 알리는 꽃들이 가득 피어났는데요. 중간고사와 과제 준비로 바쁜 요즘, 하루쯤은 캠퍼스를 거닐며 우리 곁에 찾아온 봄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학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양의 다양한 소식을 최전선에서 전하는 학생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 영상 콘텐츠와 카드 뉴스, 인터뷰 등 한양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H 6기 기자단과 뉴스H 기자단의 임명장 수여식이 신본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기자단은 한 해의 다짐과 포부를 밝혔는데요. 끼와 열정을 두루 갖춘 기자들은 한양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찾아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신한 기획으로 한양 구성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영무 총장이 채널H 6기 기자 7명과 뉴스H 기자 10명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영무 총장은 근면 성실한 태도와 열정으로 취재 현장의 일선에서 발로 뛰어가며 취재하는 기자가 되어달라며 기자단을 격려했습니다. 한양인의 이야기를 구석구석 찾아내 사랑의 실천을 실현하는 국문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의 이야기를 한컷한컷 담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뉴스H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대표하는 기자로서 자랑스러운 한양의 모습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날에는 우리 대학 도슨트로 한양의 역사를 전하는 역사관 홍보대사 하이디 이기의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영무 총장은 한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홍보대사로 우리 대학의 가치를 더하는 일에 힘을 써달라는 말과 함께 하이디 이기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채널H와 뉴스H, 그리고 하이디는 한양 구성원의 자부심 강화와 우리 대학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풍부한 감성으로 수백 편의 CF를 제작한 오미노 동문과 탄탄한 연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흔든 배우 장근석 동문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쾌척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산실인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두 동문은 각각 제작자와 연기자로 활약하며 그동안 꾸준히 장학기금을 전달했는데요. 이영무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졸업 후에도 모교를 잊지 않고 장학기금을 전달한 두 동문에게 감사드리며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미노 동문과 장근석 동문은 모교를 올 때마다 같은 길을 꿈꾸는 후배들을 보며 힘이 됐다고 화답했는데요. 두 동문은 후배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모교 사랑으로 쾌척한 두 동문의 장학기금이 한양 백년대계의 교육 가치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경영성과 및 총장 대학경영계획 발표의 현장을 백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학 3S 특성화 전략 및 지난해 경영성과를 돌아보고 한양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인재상을 공유하기 위한 경영성과 및 총장 대학경영계획 발표회가 HIT에서 열렸습니다. 이영무 총장을 비롯한 한양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철 기획처장의 3S 특성화 전략 및 경영성과 보고로 발표회를 시작했습니다. 3S 특성화 전략은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한양이 추진 중인 대학 경영계획인데요. 3S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난해 우리 대학은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아시아 30위, 세계 155위를 기록했고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이공계 대학 평가에서는
종합 1위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 구성원들의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해 목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BSC 우수부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2017학년도 BSC 실적 RC 행정팀 최우수상은 에리카 경성대학 RC 행정팀이 수상했고, 행정부서 최우수상은 서울 한양인재개발원 커리어개발센터가 수상해 지난 한 해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영부 총장이 창의와 나눔의 대학 경영계획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영부 총장은 3S 전략을 기반으로 한 창의와 나눔의 경영 방침을 강조하며 휴원스 팸랩과 한양 스타트업 타운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창의 공간 구축과 창업 인프라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교육혁신과 창업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혁신 등 100주년을 향한 한양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양 100년을 위한 대학 경영계획을 통해 창의와 나눔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양성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H 백민주입니다. 봄을 가장 먼저 반기는 우리 대학의 교화인 개나리는 살 수 있는 자리를 탐하지 않는 꽃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배려의 마음을 갖춘 개나리처럼 한양의 봄에도 따뜻한 마음들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